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금지,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고 9월 중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그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부위원장은 이어 노사 간 배려와 양보, 정치권의 협조,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.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게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민간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와 관련해선 과도한 불공정 불균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고용 안정성과 원활한 재취업 서비스 제공이 정착되면 유연성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